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미도리아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. 이것이 진짜였기 때문이다. 안녕하세요, 야바야 야바이튜브입니다. 제가 그 예전에 2D 세계에 가는 법 영상 올리고 세계선 건너뛰는 법 등등의 영상 올리곤 했었죠. 뭐 댓글 보시면 진지하게 시도해보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은 안 믿으시는 분위기였는데요.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이상하게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관련으로 성공 사례가 눈에 띄게 보고되고 있습니다. 왜 하필 히로아카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해당 유튜브 영상이나 틱톡 그리고 커뮤니티 댓글들 보면 주로 히로아카 세계로 갔던 후기 등등이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죠. 하나 읽어볼까요? 눈을 떴더니 내 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. 설명하긴 힘들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2D였다. 하지만 리얼했다.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미도리아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. 이것이 진짜였기 때문이다. 이외에도 여러가지 증언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했습니다. 다만 이 히로아카 세계관에 가는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방법들과의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스크립팅이라는 행위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.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일종의 자캐입니다. 여기 보이시는 스크립팅 양식을 보면 본인의 개성, 본인의 히어로 네임, 본인이 싸우는 방식, 본인이 UAE에서 몇 학년 몇 반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있어요. 그러니까 자신이 히로아카 세계관에 들어가서 어떤 설정으로 어떻게 지낼까 이런 것들을 미리 써놓는다는 겁니다. 네, 스케줄표까지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. 사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실러감이 줄어들었지만 이 시프터라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. 자, 그러면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지요.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가지인데 옥시 메소드라고 불리는 약간 다른 버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. 세타 상태에 들어갑니다. 세타라는 건 뇌파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.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의 중간, 아주 깊은 명상에 들어가 있을 때 나오는 뇌파예요. 바이노럴 비트를 사용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논란이 있긴 하지만 꽤 효과가 있었다는 증언도 많으니까요. 원하는 세계, 여기서는 히로아카 세계관이겠죠. 그곳에 가기 위한 의도를 가집시다. 자기 암시를 실시합니다. 여러가지 확언들이 많이 있지만 추천드리는 건 나는 이미 그곳에 가있다입니다.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바뀌는 걸 체감합니다. 네, 소모되는 시간은 10분부터 2시간까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네요. 더 알고 싶다면 구글에 My Hero Academia Shifting Reality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야바야 야바야 튜브였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혹시 성공해주셨다면 후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